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주사랑교회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15일과 16일, 화수 양일간 알류 박사원 가을학기가 덕평 RUTC에서 진행됐습니다. RLS 함양 렘넌트 지도자 학교에서 졸업식이 진행됐습니다. 20비전 훈련을 마친 졸업자들에게 졸업장이 수여되었고 전도자들의 축복과 안수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강단 메시지 제목은 유다의 작은 선택과 큰 응답이었습니다. 한 주간 복음을 위하여, 전도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렘넌트들을 위한 작은 선택 속에서 큰 응답 누렸으리라 믿습니다. 말 한마디로도 전도자를 격려하고 힘없게 했다면 그것도 큰 증거입니다. 그런 현장에 참석한 것도 큰 응답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매주 주일 오후 예배 시 구원의 길 시연과 렘넌트들의 찬양 및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청아병원 예배가 매월 둘째 주 오후 2시에 김정현 중목 인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및 특송이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여수 지교회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수의 김지선 행정사 부부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행숙 집사와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수 지교회당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삼교구 캠프가 양덕 메트로 1단지 놀이터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방호파 초등학생 등 인적이 많은 곳이라 지속적 만남 두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는 가고파 초등 5학년 학생이 영접했습니다. 하만 캠프를 통해서 강정환 장로, 원경화 권사 어머님 이민서님이 영접했습니다. 오랜 기도 제목이 응답되셨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금토의 시대의 주역들이 핵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주간 집회 안내입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22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차량 출발은 당일 새벽 기도회 후 김정현 중목 인솔로 출발합니다. 세계 RTS 대회가 24일 목요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 핵심은 렘넌트 데이로 서울 창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구별 캠프 포럼 예배로 드립니다. 교구별 캠프 위원회 모임이 이번 주는 쉽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캠프 위원회 주관으로 하만 지교회당에서 진행됩니다. 전교인 체육대회가 장소 및 스케줄 관계로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제8차 동남아 전도 집회가 12월 17일과 18일 필리핀 클락에서 열립니다. 등록은 1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경남 대청지부 주관 필리핀 단기 선교 캠프가 내년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필리핀 몬탈반과 클락에서 진행됩니다. 2차 등록이 오늘 마감됩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교육 안내입니다. 오전 예배 후 대청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전국 노회장 및 서기 연석회의가 21일 월요일 오전에 총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사랑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